듣기 집중력 훈련 이야기 해맞이. 또리는 세종 우리원 사랑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남자예요. 또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소원이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키가 훌쩍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생이 생기는 것이에요. 그래서 또리는 오늘부터 열심히 달리기를 해보기로 했어요. 또 잘 먹지 않던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가리지 않고 먹겠다고 다짐했어요. 엄마, 밥 많이 주세요. 어머나, 우리 또리가 달라졌구나. 키가 크려고 그러나? 또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. 달리기를 하러 가던 또리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. 안녕하세요. 그래, 또리구나. 지금 어디 가니? 달리기 하러 가요. 어머, 또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. 키 많이 크겠다. 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. 그날 밤 또리는 자기 전에 생각했어요.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. 또리는 벌써 키가 많이 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또리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. 또리의 키 크기 대작전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. 내일은 새해 해맞이를 가요. 엄마와 아빠는 새해를 보며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. 새해에 과연 또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?